끝없는 컬렉션 중에서 좀 가장 애착이 가는 컬렉션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컬렉션이 애착이 특별히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역시 제가 작업한 일부인 유노카츠 일부인 제가 제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컬렉션이라기보다는 작업물이에요. 원래 기성품은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비교할 수 있는 게 제가 릴란 M111A1을 가지고 있는데 이노카츠도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품이 이노카츠고요. M111A1 모델을 M111 초기형 모델로 개조를 해놓은 거예요. 커스텀을 해놓은 거죠. 커스텀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립 세이프티의 뒤쪽 형태를 더 짧고 뭉툭하게 가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해머 스프링 하우징이 둥근 형태에서 일자로 초기형으로 바꿔졌어요. 콜트의 초기형이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방아쇠가 초기형은 트리거가 더 넓어요. 좀 더 앞으로 더 튀어나와. 네, 그래서 요만큼을 용접을 해서 붙여준 거예요, 제가.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가 이렇게 각이지고 앞뒤가 다른 물방울 형태인데 초기형은 이렇게 밋밋하게 그리고 둥글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헤어라인을 거칠게 넣어주고 빈티지하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각인을 싹 다 밀어내고 초기형 모델로 측면에 말 각인도 바뀌어져 있고 M111에는 요 각인이 있어요. A1에는 각인이 없죠. 아, 네. 네, 그 USR이 M111이 요 밑으로 내려갔는데 초기형에는 요게 슬라이드에 있어요. 아, 이거 각인은 레이저로 네, 제가 주로 각인은 블루스틸에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해요. 초기형에는 스프링필드 조경장 마크도 안 달려있고 네. 그런데 이노카츠가 알다시피 CO2로 대해서 탄창이 보기가 안 좋아서 네. 제가 더미건용 데토닉스 탄창이에요. 짧은 네네. 데토닉스 탄창에 위쪽에 홈을 내서 호환이 될 수 있게 작업을 초기형 렌야드링이 들어가는 탄창에 렌야드가 있네요? 네. 이게 초기형의 특징이라 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와. 개조를 해준 거죠. 이게 나무는 원래 그냥 있던 그대로인가요? 실물 그립으로 교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초기형은 우드로 되어 있고 군용 밀리터리 버전 A1에는 플라스틱 그립으로 바꿔져 있죠. 진짜 애착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스트로 CO2를 넣어서 작동시켜보면 네네. 오. 작동도 확실하고 주걱턱도 없죠. 네. 하지만 실물처럼 기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데토닉스 탄창을 껴서 이 탄은 가짜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냥 쐬던 네. 거리네요. 네, 아무것도 아닌 CO2 버전이라 확실히 홈이 이렇게 파여 있네요. 네, 맞아요. CO2 버전이라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탄창이라도 좀 모양을 맞춰준 거죠. 박스는 뭔가요? 이렇게 꺼내주셨는데 생긴 것부터가 좀 남다르게 생겼죠? 네. 오? 오? 독특하게 생겼죠? 와, 되게 박물관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보차르트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C93이라는 더미건이에요. 네. 모델건도 아니고 뭐 가스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양뿐인 제가 작업한 거는 딱 이 우드 그립의 아랫부분 탄창의 매거진의 아랫부분하고 네. 그립 부분만 새로 손을 봐주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더미건 중에 네. 정말 극강의 그 재현도를 보여주는 가장 네.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소장품으로서 아끼는 손대지 않는 이게 이 총이 그럼 루거의 시총인가요? 그게? 네, 그렇죠. 아,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네, 지금 모양이 좀 뭔가 좀 토글 액션의 네. 루거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 이 루거도 뭐 하나 진짜 대단하지 않은 물건들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네. 루거가 토글 액션 방식이라 네. 이렇게 접혀지는 모양이 그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토글 액션이 이렇게 위로 당겨지는 게 토글 액션인가요? 네. 이것도 이렇게 토글 액션이에요. 아... 제가 독일 무기들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특한 형태하고 유니크한 모양인데 제가 여기서 놀란 게 그립이에요. 그립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 손목에 걸리지 않는 그립을 딱 했을 때 이 손목에 걸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이 공학적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그 시절에 정말 놀랍잖아요. 독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와, 저는 이제 이런 루거 시리즈에 제일 신기한 게 이 탄창에 이걸 이렇게 왜 팔았을까 생각했는데 이 잡는 이 그립감이 이렇게
진짜 멋있습니다. 그 약간 미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국내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컬렉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컬렉션을 하는 이유는 네. 153 보차르트, 루거, P38, 월터로 이어지는 계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어느 정도 본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작동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아우 기대되네요. 제가 최근에 작업한 거는 사실 인터넷상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C6 베트남 타입하고 네. WE에서 가장 최근작인 톰슨, 그 다음에 좀 보기 어려운 MG42 요거를 한번 작동되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에어소프트건 모델들이에요. 일단 보기 좀 힘든 MG42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에 유일하게 플라스틱이 좀 들어가 있는 M16. 보통 M16이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컬렉션의 한계점이 베트남까지예요. 아, AK나 네. M16까지. 네, 특징을 보면 네 맞아요. 탄창 멈취에 울타리 있는 데를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음기는 튤립형 소음기가 들어있는 위 제품을 울타리를 지워주고 수정을 해서 베트남 초기에 팔만정을 콜트사에 의뢰했던 XM16E1이라는 모델을 재현을 한 거예요. 아, 그 때깔이 제가 3주 전에 예비군을 갔다 왔거든요. 아 네. 그 거기서 봤던 그 M16의 실총의 그 때깔이 와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네요. 진짜 하 이거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돼요. 부러워요. 아. 예비군도 가고 저는 민방위도 끝났는데. 그래서 딱 유일하게 약점은 네. 요 울타리가 사실은 이 탄창 멈추보다는 좀 짧아야 되는데 네. 그걸 또 집어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류가 있다. 네. 얘가 넘어가면 안 된다. 뭐 그건...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집어가지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네. 꼭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마음에 남아요. 네. 작동성도 괜찮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작동성도 좋아요. 위 반동도 괜찮고 네. 특유의 스프링 서징음도 네. 네, 괜찮게 위가 좀 말이 욕을 많이 먹는데 네. 저는 새 제품을 샀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톰슨 라텍에서 우드 파츠가 나왔는데 저는 그걸 못 기다리고 만들었어요. 애쉬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네. 사실은 위 제품이 좀 가벼워요. 좀 가벼운 감이 있고 네. 색깔이 좀 그래가지고 요걸 많이 먹었는데 아 전체 바디가 스틸은 아닌거 아닌가요? 다 아연이에요. 어. 그런데 약간 스틸이를 느낌이 나게 제가 작업을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우드도 그렇고 무게를 좀 늘리려고 무거운 우드 애쉬를 사용을 했어요. 야, 아 이것도 작동되는 거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또 톰슨은 독특하게 네. 스트라이크로 오픈 볼트 되어 있는데 총이 앞으로 나가면서 격발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 보통은 노리사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전진해서 장전하고 그 노리사 뭉치 안에 있는 공위를 때려서 하는데 얘는 앞으로 나가면서 발사를 하는 실물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야, 재현 W가 그런 걸 재현할 줄이야. W가 요즘에는 많이 네. 좋아졌죠. 싱글 풀 오토 가스 효율도 굉장히 좋아 네, 있네요. 꽤 괜찮아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한번 또 느껴봐야겠죠? 지금 장전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쏘면은 셀렉터가 네.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연발로 나갈 거예요. 볼게요. 반동이 괜찮은데요? 자, 반발로 쏴보겠습니다. 아, 이제 가스가 됐습니다. 탄창은 이렇게 빼면 되나요? 네. 저 WE가 보통 가스 효율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사용해 본 걸로는
WE 제품이 메탈 제품 중에서도 유독 저렴하기 때문에 중고가 많이 돌아다녀요. 네네. 근데 중고라는 물건이 어느 정도 하다가 낡으면 판매를 하니까 중고를 여러 번 사본 사람 입장에서는 WE가 되게 별로다 그러는데 새 것을 사서 써본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위 제품이 다른 메탈이나 플라스틱 모델들에 비해서 내구성은 그러니까 수명이 좀 짧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 어느 정도 수명이 짧아지면 근데 그러면 부속을 좀 바꿔주고 그러면 되는데 네. 뭐 그러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니까 위 제품이나 KJ 제품이 별로다, 후지다. 그런데 뭐 가성비로는 그만한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 제품 좋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고. 자, MG42는 좀 국내에서는 그래도 여러 명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너다섯 분은 계시는데 이게 워낙 소개가 잘 안 되는 모델이라 제가 또 오셨으니까 이건 또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기본적으로 전동 모델이고요. 와, 이게 기어박스인가요? 이게 기어박스예요.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 제가 이 모델에서 이 MG42 GNG 물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총열이에요. 총열 교환하는 방식이 그 어떤 모델건이나 쇼웨이 유명한 모델건이나 어떤 다른 제품에서도 대체가 불가능한 여기 있는 셀렉터를 눌러가지고 슬라이드를 전진시켜요. 앞으로 가네요. 네. 그리고 측면을 열어주면 와. 와, 이거 다 메탈 재질로 또 여기도 9949라고 제 가게. 아, 깨알 9949.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 하나에도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GNG가 정말 마음 먹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GNG 사장이 아마 MG42 덕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재였는데요, 이거. 풀스틸이고 실물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실물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g 차이. 아, 거의 안 나네요. 그리고 여기서 빼는 게 끝이 아니고 넣은 다음에 총열이 빠져 있잖아요. 총열을 넣는 방법. 기가 막히죠. 네, 와. 이게 총열을 들어가네요. 당겨서 총열을 장전하듯이 총열을 넣어줘요. 아, 이게 실총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총은 장전을 하겠죠. 아, 총열이 아니고. 네. 아,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놨네요. 와. 네. 기어박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들을 내려서 배터리를 일단 빼주고요. MG42의 가장 멋진 부분은 이 총열 교환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기어박스예요. 기어박스에 이거 하나를 빼주고 기어박스 뒤로 당겨주면 기어박스가 빠집니다. 기어박스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와, 다시 이건 진짜 아이디어가 굉장하네요. 다른 중화기는 GNG에서 나와주지 않으면 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어요. 이 정도 기어박스는 뭐 파손 걱정도 없어 보이는 게 알미늄 풀 CNC. 와, 슬라이드 바레를 넣어주고. 네. 와, 진짜 너무 리얼리티하고. 과연 이게 에어소프트건이 이 정도의 퀄리티까지 끌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풀어버리네요. 그 다음에 안전해서 연발로 놓고 당겨주면 제가 탄창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비비탄을 쏘기 위한 탄창이고 네. 하나는 더미 탄창이에요. MG42를 살 때 안에 더미 탄띠가 50발짜리 네. 더미 탄띠가 들어있는데 오. 아, 네. 비비탄을 아, 네. 여기다 넣고 모터로 배터리를 넣어서 모터로 움직여지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안에 있는 내부를 싹 다 뜯어내고 제가 이렇게 조종탑을 넣어놨어요. 신발처럼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제가 아 이런 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거 실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막 신고하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래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좀 그 네. 사이즈가 약간 커서 잘 빠지지가 않아서
제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 탄피는 그냥 시중에서도 또 네. 가짜로 팔아야 많이 거기에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레진을 넣어서 만든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보면은 사용해서 끝나버린 죽은 탄피가 여기 보이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름을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찾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암호벨트. 암호벨트라고 해야지 찾기가 쉬워요. 링크 이런 거는 링크는 하나하나 껴지는 게 링크고 독일식은 이렇게 스프링으로 다 붙어 있어서 한 방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쏘고 나도 이게 다 분리가 되는 링크 타입이 아니고 벨트로 되어 있어서 암호벨트라고 찾아야 검색이 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DP용으로는 얘네들을 넣어놓고 보통 이렇게 DP할 때는 더미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결합 방식도 진짜 독특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BB탄을 실제 발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 좋죠. 그럼 여기서 탄만 결합하고 밖에 나가서 한번 자격을 쏴보도록 하죠. 우선 탄을 열어서 많은 분들이 이 폴리머, 리튬 폴리머로 되어 있는 거를 잘못 하고 계시는데 배터리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계속 온 시켜 놓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스위치를 꺼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감기네요. 센서가 있어서 비비탄이 하나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춰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GNG를 소유하신 분들은 중요한 게 절대 뜯지 마세요. 뜯으면 고장 납니다. 얘는 뜯으면 뜯는 순간에 그냥 고장이 나요. 그냥 갖다 버린다고 생각을 네. 해야겠네요. 그래서 탄을 결합을 하고 들어서 지금 장전이 됐어요. 그리고 한번 네, 나갑니다. 이 NG42하고 NG34의 독특한 요 구조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 여기도 디테일이 이런거 네 요게 저는 이거를 소유 소장하기 전에는 이 모양을 몰랐었어요. 그냥 네. 모양이 참 예쁘잖아요. 상어 지느러미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독특한 모양인데 이게 제가 테스트로 사격을 해보는 순간에 알게 됐어요. 총을 걸고 견착을 하는 순간에 이용도죠. 이용도 한 손으로 받치고 있네요. 그렇죠. 딱 그렇게 받쳐지게 하는 용도. 그러니까는 독일의 그 무기 설계에 대한 디테일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볼 수 있는 부분. 한번 쏴보세요. 그 당시에 그럼 앞에 타겟이 있는데 그 쏴보면서 안전장치는 어떤 건가요? 지금 이게 안전이고 누르면 이제 발사해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깨 견착을 하면 그 모양이 딱 나오죠. 이거 너무 높나? 와, 진짜 너무 와,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이렇게 꽤 괜찮죠? 네, 작동성도 너무 좋고 네. 아, 너무 멋지네요.
이건 샌드블러스터라는 장비인데 모래를 뿌려서 도장을 방리할 때 써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박스는. 펜으로 바람을 내면서 안에 조명이 있고 약쪽에 장갑을 껴서 지금 이게 뿌여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네. 아~ 그래서 이 모래를 써서 네. 벗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뭔가 팔고 녹도 없앨 수 있고 도장도 조금씩 벗겨내. 아. 지금 분체 도장이라 너무 단단해서 그런데 네. 이런 건 사포를 한번 밀어주고 도장을 벗겨주면 사포가 됩니다. 보통 에어소프트건에 있는 도장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가는 거라 그건 너무 단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초대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구경을 하게 될지는 몰랐고요. 아,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작업 있으면 또 같이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 또 제 콜렉션 소개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옷이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네, 저는 또 찾아올게요. 네, 그래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형꾼님의 작업실을 찾아와서 많은 구경을 하게 됐는데요. 친절하게 응대도 해주시고 막 컬렉션도 보여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컬렉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좀 배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까지 노말스토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